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김윤숙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자궁 및 자궁 근종 복강경 수술과 퇴원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종이 너무 크거나 많고 빨리 자라는 경우, 혹은 이미 출산을 다 했거나 폐경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을 경우, 소변을 못 보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근종이 자궁내막 생리하는 부위에 있어서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너무 심한 경우를 점막하 근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성근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커져서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듣지 않고 특수루프인 미레나를 껴도 효과가 없거나 빠지거나 미레나를 낄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복강경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을 합니다. 전신마취는 마취과 선생님이 목에 기관삭관을 하는 것으로 수술 후 목이 칼칼하고 침을 삼킬 때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방법과 수술 시간은 먼저 소변줄을 끼운 뒤 배꼽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채운 후 카메라를 넣습니다. 좌측 하복부의 구멍을 한 개에서 두 개 더 뚫고 자궁 또는 자궁 근종을 떼어냅니다. 떼어낸 후 복강 안에 남은 부위는 실로 봉합해 줍니다. 떼어낸 근종 또는 자궁은 배꼽 절개 부위로 비닐백을 넣어서 검체가 새지 않게 담은 후에 메스로 작게 잘라서 빼냅니다. 지혈제, 유착 방지제를 사용 후에 대액관을 넣습니다. 피부는 인체용 본드를 사용하여 봉합함으로 일주 후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샤워 후에 수술 부위 물기만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유착이 심한 경우는 수술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회복 후에 병실로 돌아옵니다. 수술 당일에는 수술 후에 물이나 주스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는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다음 날은 소변줄을 제거하는데요. 소변을 잘 보시고 가스가 3에서 5회 정도 나와야 합니다. 초음파 후 배액관, 즉 피주머니를 제거하며 배액량이 많은 경우는 1, 2일 후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2일째에는 식사를 잘 하시고 불편한 것이 없으시면 오전 11시경에 퇴원하십니다. 우선 복대는 수면 중에는 느슨하게 하고 운동 중에는 꽉 조입니다. 복대는 퇴원 후 2주간 하며 압박 스타킹은 2주간 신습니다. 수술 후 수술 종류에 따라 미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소변을 잘 보신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해열제 복용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또 가스가 나오지 않고 배가 부르고 지어짜는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장마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이 질적으로 새거나 옆구리가 아픈 경우 역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순천향이 함께 하겠습니다.